승패는 동전의 앞뒤와 같다. 나주환이 병원에 가고 SK가 6점을 획득하는 것은 LG에겐 엄청난 비극이었다. 특히 이 선수. 9회 기적의 동점의 주인공인 김정민에겐 더욱 그랬다. 다음 날 LG 선수들은 어제의 패전을 깨끗이 잊고 또다시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핵심엔 10수년간 LG의 백업 포수로 조용히 활동하다가 나이 40이 되어서 주목받기 시작한 김정민이 있었다. 그런 단 한 번도 1인자로 등극하지 못했다. 90년대에는 김동수에게, 2000년대에는 조인성에게 밀려 언제나 백업 포수였다. 그는 무려 17년간 선산을 지키는 소나무처럼 LG의 곁에만 있었다. 젊었을 땐 도망가려고 무지하게 했었거든요. 예, 김동수 선배가 또 주전자리를 꿰차고 계시고, 그리고 또 후배 조인성이라는 좋은 포수가 있어서 한 2, 3년 지나고서는 제가 단장님한테 주기장창하게 요구를 했죠. 제발 좀 제 살 길 좀 열어달라고. 근데 지금은 뭐 LG를 사랑하는 마음 역시 어쩔 수 없이 생기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2006년 9월 김정민은 서영민과 함께 은퇴식을 갖게 되었다. 물론 포커스는 서영민에게 맞춰졌다. 사실 이날도 김정민보다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자리잡은 서영민에게 더 큰 찬사가 보내졌다. 은퇴 경기를 챙겨주는 구단이 고마워서 김정민은 웃었다. 하지만 가족은 울었다. 뭐 서운하다거나 뭐 그런 마음은 없었고, 되려 내가 프로 생활하면서 과연 은퇴 경기 할 정도로 팬들한테 인지도가 있고 뭐 그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굉장히 고마웠어요. 영광이었고 경기 은퇴 경기 하는 것 자체가. 그 후 김정민은 영원한 LG맨으로 남기 위해 1년간 구단 프런트 생활을 했다. 그러던 그에게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다시 포수로 복귀하라는 구단의 요청이 있었던 것이다. 하늘의 뜻인 것 같아요. 저는 은퇴식 마치고 이제 코치 연수 기간 2년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저희 팀의 백업 포수 최승환 선수가 무릎 부상을 당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공백이 좀 생겼어요. 포수 부분에. 이 자리에 못 설 줄 알았는데 다시 서니까 뭐 하늘을 둥둥 떠서 날아다니는 기분이죠, 사실. 영원한 백업맨 김정민이 무슨 일인지 LG 상승세의 주역이 되어 언론에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주전 포수인 조인성이 팔꿈치 통증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김정민이 포수 마스크를 쓰게 됐는데, 그때부터 LG가 8연승을 질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게임을 지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상대한테 승을 주는 거 없다. LG가 그래도 이전하고 다르게 좀 끈끈한 맛이 있다. 쉽게 이길 수 없는 팀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인식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또한 타석에 들어가서 굉장히 집중하려고 노력했고 어떻게든 살아나가려고 마음을 먹고 들어갔거든요. LG 트윈스가 확실히 작년하고 달라졌다는 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선수들도 스스로 자신들한테 놀라고, 아, 우리가 이런 힘이 있구나. 어제의 서력을 위해 잠실벌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김정민은 호흡이 잘 맞는 봉준근과 함께 배터리를 이루었다. WBC 간판 스타이자 메이저리그 출신인 봉준근이 가장 신뢰하는 포수가 바로 김정민이다. 은퇴하고 나서 가을 마무리 훈련부터 제가 다시 유니폼을 입고 훈련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호주 마무리 캠프를 가게 됐거든요. 봉준근 선수도 그 당시에 미국에 메이저리그에 있다가 국내 복귀해서 1년을 기대 이하의 성적을 냈고, 그래서 뭐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호주로 같이 날아가서 땀을 흘리는 와중에 또 제가 피칭 훈련을 항상 봉준근 선수 공을 제가 받아줬어요.
친구가 또 열심히 받아주니까 또 저를 편안해 하고. 저의 공을 많이 받아주시거든요, 연습 때. 그래서 뭐 내가 좋아하는 공도 어느 타이밍에 정말 적절하게 뭐를 던져야 될지 그냥 이런 것들이 게임 때 보면 저랑 맞아요. 나 역시도 정민이한테 200% 신뢰를 하고. 봉준근, 김정민 배터리가 필사의 힘을 다했지만 타선이 살아나지 않아 이날도 어려운 시합을 치렀다. 2대1로 지고 있는 VMR 상황. 김정민은 어제의 기적을 기대하며 타석에 들어섰다. 상대팀에는 SK의 여우인 안방마님, 박경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LG의 무한질주 상승세의 주인공 김정민의 눈에도 박경원은 한국 최고의 포수다. 사실 포수를 하다 보면은 짜증날 때가 많거든요.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공이 잘 안 들어오고 하면은 뭐 화도 좀 나고 그러면은 의도하지 않게 좀 표출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박경원 선수는 전혀 그런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어이없게 포구를 줘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안정시키고 볼배합은 물론 모든 야구인들이 아는 거지만 능승능란하게 볼배합을 또 하시고 이날도 SK가 이겼다. 뭐 1, 2차전 다 지금 졌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어차피 SK하고는 18번을 붙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무조건 5할 이상 승률을 올린다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고 선수단, 코칭스텝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SK와의 마지막 잠실 경기를 앞둔 시간. 김정민은 이날 시합만큼은 꼭 잡기 위해 더욱 칼날을 날카롭게 간다. 1970년생인 김정민은 한국 나이로 정확히 40이다. LG 선수들 중 최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선수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 더욱 많은 땀을 흘리는 것이다. 최고점 선수라는 호칭에서 또 포수라는 포지션에서 그는 어느새 자신이 LG의 어머니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낀다. 포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자식들이 암만 못하고 밖에 가서 말썽을 부려도 부모 마음은 안 그렇잖아요. 어머니 마음. 투수가 마운드에서 포수가 요구했던 대로 잘 안 돼, 뜻대로 안 되더라도 자꾸 감싸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그래서 저는 그냥 포수라는 직업은 가정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실함만으로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 것 바로 야구장이다. 단지 점수를 내고 싶었을 뿐인데 그는 넘어졌고 아킬레스건이 파열됐다. 사실상의 시즌 아웃이다. 그는 또 이겨낼 것이다. 어머니라는 이름의